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권은 명품백 의혹 사건을 종결하라는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권은 야권의 악성 민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조사 책임자인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숨진 데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권 위원들은 사건을 종결 처리하라는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입에 대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인의 사망 원인은 국회의 악성 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공세와 자료 요구에 시달리다 괴로워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영부인 가방 관련해가지고 10배의 자료 요구를 했고 80일 동안 매일 한 번꼴로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고인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논의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부의사관급에선 최고연차였던 고인이 고위공무원단 승진 명단에서 누락됐고 부패방지 업무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승진이 반드시 연차순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다 고인에 대한 인사 발령은 논의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유 위원장도 인사 계획이 없었고 그런 내용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직속 상관으로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위원장 대신 권익위 회의를 주재한다며 불참했습니다. 그 권익위 회의에서 일부 권익위원은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